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했습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저희 한중사랑교회 생기고 처음으로 어린이 교육 성경학교를 한 것 같아요. 네, 참 은혜롭게 성황리에 잘 되었고요. 3일에 걸쳐서 했는데 토일월 했는데 월요일날 마지막 날에는 수영장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을 수영장에 풀어놓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안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역자들이 다 따라갔어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가셔가지고 이 아이들을 보살피는데 눈에서 떼지 않고 아이들을 보살펴 주는 거예요. 사실은 뭐 아이들은 이렇게 배낭 하나, 조그만 아이 어린이 동산 가방 하나 메고 그리고 이제 물놀이 간다고 이렇게 왔는데 엄마들이 우리 교회를 믿고 이렇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보살펴야 되잖아요. 이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막 춥기도 하고 또 물놀이 하다 보면은 배가 고프기도 하고 또 물놀이 해서 혹시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약간 근심이 됐었는데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이 아이들을 눈에서 하나도 안 떨어놓고 안 떼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예요. 배고플까, 추울까, 불편할까, 또 젖은 옷 오래 입고 있으면 또 밖에 나와 있으면 춥잖아요. 얼른 마른 옷 갈아입혀주고 수건으로 얼른 닦아주고 간식도 푸짐하게 갖고 가서 아이들 배고프지 않게 그렇게 열성적으로 챙겨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게 뭐 참 보살피기가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라면 저기 가 있고 한 아이가 징징거리면 제 애는 떼를 쓰고 그렇게 정말 한 손으로 보살피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정말 보살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깨달아지는 것이 아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구나. 예.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이 아이들을 우리 온 사역자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보살펴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살피는 우리 사역자들의 손끝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 맡길 수 있겠구나. 예, 제가 더 안심이 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고 지혜롭게 자랄지 상상이 되죠. 예. 그리고 주위 사람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리고 한중사랑 어린이 동산의 우리 어린이들 너무너무 복을 받은 축복받은 우리 아이들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껴집니까? 믿으시죠? 예, 하나님 사랑 받고 계시죠? 예,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집을 운영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제가 저희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불편하죠? 의자도 없고 예, 바닥에 방석에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1층에서도 예, 뭐 한 300명 이상, 2층에서도 한 3,400명 그리고 방방이 들여서 우리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우리가 사랑의 집 숙소하느라고 참 많은 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정리하고 경제 계획을 다시 세우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1,000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예배당을 장만할 수 있지 않을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저희 사랑의 집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예 주말마다 그리고 일자리가 떨어지면 또 명절이 되면 찾아오시는 너무나 많은 우리 성도들이 계시기 때문에 참 이대로 가야겠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먹고 오늘도 불편하게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자리는 불편할지라도 마음은 편안하게 먹으시고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테레비를 보고 집중이 안 되더라도 눈을 그 테레비전에 고정하면 다른 것이 안 들리고 안 보이죠. 여러분들 자세 바로 잡고 예배 경건하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나그네 된 땅에서 마음 놓고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어떤 자매님이 큰 가방을 메고 막 저희 교회로 들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저는 큰 가방을 가지고 오시기에 물어봤어요. 중국에서 오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일자리에서 막 나오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하시는 말씀이 한중사랑교회 온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더래요. 그러면서 또 이 복도에서 나를 만났다고 이렇게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내가 한중사랑교회 오는 걸 생각하니까 내 집에 간다. 나도 갈 데 있다. 한국에서 내가 언제든지 찾아갈 곳이 있다. 그러면서 마음이 막 든든하면서 여기 오는 것이 여기 와서 우리 목사님 보고 성도들을 보는 게 막 마음이 설레더래요. 그렇게 막 설레면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왔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환한 얼굴로 저희 교회를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와도 되는 곳, 마음 놓고 있을 수 있는 곳, 내 집 같은 사랑의 집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든든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든든하기는 한데요. 이 더운 여름날 한방에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가끔 불편하고 또 약간 사이가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럴 때는 막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랑의 집이 없다면 우리 한국에서 나그네 된 우리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겠습니까? 일자리에서 나올 때마다 그 가방 끌고 그 집을 나올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쓸쓸하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언제나 여러분들의 편이 되시고 우리 성도 편이 되고 무엇을 하든지 우리 성도가 최고로 잘했다고 인정하고 밀어주는 우리 한중사랑교회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언제나 든든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예, 우리가 받은 하나님 사랑, 이런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예. 이제 신문에 난 하나의 기사가 있습니다. 신문에 봤더니 웬 도로에 개가 한 12마리가 모여 있어요. 차들이 막 지나가는 도로에.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는 개들이 한 12마리가 차가 지나가는 차도에 무리를 지어서 둘러서 있기 때문에 지나가던 차들이 이제 서서히 속도를 멈춥니다. 싹 지나가면 그 개들 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속도를 멈추고 옆에 가서 봤더니 이 개들이 왜 그렇게 모여 있는가 하면은 예, 한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어떤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그 차들이 쌩쌩 달리는 도로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가 그냥 이 사람 놔두면 이 사람 차에 치겨서 사망할 수 있으니까 무리를 지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겁니다. 사연인 즉, 이 술에 취해서 길에 누워서 자고 있는 이분이 예, 개를 수십 마리 키운대요. 근데 다 어떻게 해서 키우는 개들인가 하면은 예, 그 동네에서 주인 없는 개들, 예, 떠돌아다니는 개들을 다 거두어 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그 개들을 키우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술을 좋아해서 술을 먹고 아무데나 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들이 오늘도 다름없이 이 주인이 차도에 누워있으니까 우리 주인 보호하자. 그래가지고 예, 울타리가 되어서 주인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받고 구급차가 오니까 구급차가 올 때까지 개들이 자리를 안 떠나다가 그 이제 주인이 구급차에 실려 가는 걸 보고 그 자리를 이동하는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거리에서 떠돌던 개들이 자기를 거두어준 주인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를
지옥불에서 구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지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내가 언제 죽을까? 조그만 소화가 안 되고 조그만 머리가 아파도 내가 혹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우리가 초음파 검사에서 무슨 혹 하나 있다고 나오면 그때부터는 밥맛이 없어. 내가 이러다가 죽게 생겼구나. 막 걱정이 우리를 짓누르면서 불안하고 두렵고 어쩔 줄 모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죽어도 죽지 않고, 예,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대신 우리를 대신하여 아무 죄 없는 우리 주님이 죄 많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피아물을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보내주시고 이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주시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우리 좋으신 우리 하나님과 오늘도 함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진을 좀 볼까요? 예. 저 전철 안이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지옥이 저보다 더 뜨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옥에서는 저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부활한 육체를 입고 이 육체가 부활의 몸을 입고 저 뜨거운 고통을 견디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저보다 더 뜨거운 곳에서 영원히 육체를 가지고 뜨거운 고통을 견디면서 살아야 하는 곳이 지옥이란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건질 수 있을까? 우리를 어떻게 해야지 살릴 수 있을까 생각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 치르게 하시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 뜨거운 죽불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의 때 이런 놀라운 진리를 알고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지금 같이 예배드리며 주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너무 복되죠? 너무 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연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묻습니까?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연이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냥 사랑하라고 하지 않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을 입은 자가 되어서 경제 활동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이것은 기본이죠. 그러나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할지라도 이것이 단순한 물질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바라보는 상대를 어떻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내 육체가 있는 곳에서 24시간 늘 상대방을 바라보며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이 온 율법의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시며 만물의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내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내 친지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 우리 주님 앞에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간다면 당당하게 갈 수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취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한 채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 이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금실이 좋은 부부가 있었어요. 이 부부가 몹시 가난했던 젊은 시절 이들의 식사는 늘 한 조각의 빵을 나눠 먹는 거였습니다. 자, 빵은 아내가 보더라고 가해가 딱딱한 껍데기로 되어 있죠. 이것을 부부가 참 어려울 때 나눠 먹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살던 결혼 40주년 어느 날 금혼식을 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 축하 속에서 무척 행복했습니다. 자, 손님들이 다 돌아간 뒤 이 부부는 너무 힘이 들어서 저녁을 하기가 어려워서 야 우리 오늘도 옛날 생각하면서 빵 한쪽 나눠 먹자. 그래서 빵 한쪽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 할아버지께서 예, 빵 한쪽을 이렇게 뜯으면서 빵 끄트머리 가장자리 예, 딱딱한 것을 뜯어가지고 할머니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예, 지난 40년간 늘 그랬었나 봐요. 안에 부드러운 것은 할아버지가 자기가 먹고 가해의 끄트머리를 뜯어가지고 할머니를 드렸어요. 근데 여태까지 잘 드시던 할머니께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오늘 같은 날, 이 40년 기념하는 이날 어떻게 옛날 버릇 그대로 빵 끄트머리를 나에게 줄 수 있는가 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막 울었어요. 이 얘기를 들은 할아버지가 너무 당황한 거죠. 여태까지는 잘 드시다가 오늘 갑자기 그 말 하니까 예, 할머니가 이제 눈물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그거 싫으면 진작 얘기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 빵 끄트머리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야. 할아버지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예, 자기 할머니도 그게 좋은지 알고 그걸 양보를 한 거예요. 참 사랑이 전달이 안 됐죠. 그죠? 예, 사랑이 예, 참 오해를 불러일으켰고 서툴게 표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부부관계, 여러분들이 부자지간도 이런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하고 살았던 그런 흔적들은 없는지 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싫으면 싫다고 말했으면 됐는데 그죠? 예,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이렇게 한쪽만 예, 그냥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받은 할머니는 그것을 고통 가운데 불평 가운데 40년을 참고 예, 그렇게 딱딱한 것을 먹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이렇게 제대로 표현할지 몰라요. 우리 부모는 자식을 사랑한다고 자식을 염려하면서 얘야 이렇게 해라 얘야 저렇게 해라 하면 자식이 뭐라 해요? 잔소리라고 그러죠. 그게 부모의 사랑인데 자식은 그것을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간에도 대화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자꾸 말하면 내가 잔소리로 들려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그걸 틀면 이 관계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될 텐데 일방적으로 참아야 되고 일방적으로 불평하면서 꾹꾹꾹꾹 참기만 하면서 그것이 어느 날 불만이 돼가지고 남자들은 술 한번 먹고 그냥 큰 소리 휙 치는 걸로 나타나고 여자들은 뒤돌아서서 깽깽깽깽 그리는 예, 한풀이로 나타나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소통하는 것도 참 필요하죠. 예, 그런데 이 할머니가 보시면은 참 남편을 용납해 준 것 같아요. 제일 싫어하고 사실 빵급대기는 싫어하잖아요. 대체로 나한테 이런 하찮은 거를 주는 저 영감탱이 예, 40년을 참아줬잖아요. 그죠? 용납했죠. 그것을 받아들이고 먹으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렇게 해준 할머니의 참 관대함이 또 보이기도 하죠. 자, 사랑이 또 이런 건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전서 4장 8절 우리 같이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이 사랑은 용서하는 거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 빵끄트머리 딱딱한 거 주는 남편을 용납해 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참아주고 용납해 주고 이해하고 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인데 우리 가족 간에 우리 이웃 간에 사랑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보지 못하고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아이고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이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지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탄이 틈을 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을 방해하고 성도와 교회 간의 사랑을 방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지 마시고요.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아프리카에 아주 미개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곳에는 범죄 행위가 굉장히 드물대요. 근데 이곳에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이 사람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주 특이하다고 합니다. 범죄 행위를 하는 사람을 발견하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마을 광장에 세워가지고 온 주민이 그 사람을 둘러서 원을 그립니다. 그리고 원을 그리고 둘러서서 이제 이 범죄 행위를 한 죄인에게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평생에 잘한 거를 한마디씩 전부 다 칭찬을 한대요. 너 그거 잘못해서가 아니라 욕해서도 안 되고 원망해서도 안 되고 책망해서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좋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둘러서서 전부 다 한마디씩 한대요. 그것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천이 떨어질 때까지 해가 질 때까지 앉아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칭찬 폭격을 한대요. 그렇게 그냥 수없이 칭찬을 하게 되면은 갑자기 그 사람이 감격을 합니다. 아,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하구나. 그러면서 다시는 내가 이런 죄를 안 짓겠습니다.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이제 축제의 분위기가 이어져서 온 마을이 함께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찬을 하니까 이렇게 칭찬 폭격을 할 일조차도 안 생긴대요. 그 정도로 범죄가 없는 그런 참 아름답고 화평한 그런 마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이 이런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거라 그랬죠. 아무리 범죄한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범죄한 행위를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관대하게 우리가 해나가는 우리의 습관이 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좋고 나쁜 것을 예, 구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늘 나쁜 것만 보는 것, 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 늘 남의 흉을 보는 것, 늘 교회에 뭔가를 잡아 꺼내서 예, 트집을 잡으려고 하고 비방하려고 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습관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죠.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런 사랑을 뜨겁게 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말이 되면은 여기 이제 사랑의 집, 이 주말에 여기도 그렇고 교육관에도 그렇고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한숨 자고 저녁 자고 푹 자고 우리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한숨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카락도 떨어져 있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예배당 분위기를 만들고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죠. 어제까지 밤 11시까지 밤 10시까지 일퇴해서 일하다 보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내 몸 꼼짝하게 하는 거 싫어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방을 닦아도 엉덩이 한번 들어주기가 어려울 정도로 좀 어려운데 그 와중에 여기를 정말 환경팀이다 해서 걸레 가지고 방 닦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참 이것이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참 귀하죠. 예,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봉사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야, 저 사람들 뭐 저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냐? 바보 같다. 뭐 저렇게 득이 안 되는 일에 나서서 지금 뭐 잘났다고 저렇게 나서서 뭐 착한 척하고 좋은 일 하는 척 하느냐 그러면서 에휴 저런 바보 멍청이 같이 하면서 나서서 봉사하는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습관이 있어요. 자,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이요 습관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자기 몸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하나님 가슴이 에어질 정도로 기쁠 것 같아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근데 옛날에 이렇게 여기 사랑의 집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안, 누가 그러는지 담배꽁초를 좀 여기 떨어뜨리는 그런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은 안 그러죠. 지금은 얼마나 다들 공중도덕 잘 지켜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때 사역반 하시는 어떤 집사님 남자분이 그 담배꽁초가 있어가지고 그걸 주웠어요. 그랬더니 모두들 그 사람 불러놓고 앉혀놓고 방에서 너 바보가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건 니한테 덕이 될 게 뭐가 있나? 사람들이 흉본다. 너 그렇게 나서서 담배꽁초 죽고 하면 그렇게 얘기해서 막 뒤통수가 뜨거워서 고민을 했대요. 야, 이것을 줄까 말까? 내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먹으면서까지 이런 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자, 좋은 일 하는 사람 격려해도 부족한데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같이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돌아보시고 허물을 용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의 사랑, 이웃 간의 사랑, 친지 간의 사랑,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중국에 두고 온 가족이 너무너무 생각이 나요. 나는 돈 버느라고 우리 자녀 돌보지도 못하고 나는 이 힘든 일 하느라고 우리 남편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서 어떡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나 여기까지 여러분들 옮겨주신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우리 자녀 돌보지 못할지라도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 주위 사람 사랑으로 온전히 섬기고 헌신하고 보살펴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중국에 있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집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못하는 일까지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주님 앞에 사랑으로 살아갈 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그 말씀 기억해서 내 손길이 닿는 자에게 내 마음이 닿는 곳에 내가 보는 사람 앞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우리의 가족의 손길 손길이의 마음 위에 심령 위에 주님의 사랑이 넘치게 채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내가 만나는 이웃에게 내가 보는 사람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교회 위에 교회 앞에 여러분들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랑 기억하여 오늘도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기억하여
내가 보는 사람, 내 손길 닿는 사람, 내 눈이 닿는 사람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